cars and who knows who. Yeah, I know what they wanna say. They're gonna ask me if I'm gonna make it. I don't care if I'm gonna have to fake it, long as I can be real with you.오케이, 올라왔어. 짠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숲속에서 1박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아무도 없고 누구 하나 발 디딘 적 없는, 눈이 내린 후에 숲속에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텐트부터 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을 닦는 신나입니다. 신나. 우레탄 지금 이렇게 백화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나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한 통 다 썼거든요, 지금? 한 다 썼는데도 와,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건 아니네요. 엄청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 아, 신나는 엄청 많이 적셔가지고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요거 조금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하려면은 조금 더 많이 해서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야, 이거 엄청 빡세네. 여기 보시면 얼룩덜룩하죠? 안타깝습니다. 자, 선배님들 너무 춥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한파로 우리 선배님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입이 얼었습니다, 입이.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너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금 이 숲속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제가 오늘 온 이 숲속은 전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코플로우의 신제품입니다. 에코플로우 델타 2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리버프로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파워뱅크 사실 거면 이 정도급 이상은 사셔야 됩니다. 에코플로우 리버프로 이상은 사셔야 그래도 캠핑 가셔서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사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는 사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버프로보다 용량이 큰 제품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캠핑 온 곳은 전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에코플로우의 신제품입니다. 인산철로 만들어진 델타2라는 제품입니다. 델타2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업들이 이제 인산철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리버프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트림이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충전 속도를 보입니다. 무려 0%에서 80% 차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캠핑 올 때 짐을 1시간 정도는 실잖아요. 그때 충전을 시켜놔도 80% 이상 차게 됩니다. 그리고 0%에서 100%까지 차는 데에도 1시간 20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 엑스트림 기능으로 인해서 그만큼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스트림이 충전 속도라 하면은 엑스부스트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엑스부스트라는 기능은 무엇이냐? 이 출력이 높은 헤어드라이기 같은 그런 제품들도 사용이 가능해요. 1800W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이 델타2 제품은 한순간에 몰리는 전기, 그 서지라고 하죠. 서지가 2700W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출력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좀 사용할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탄소 매트가 좀 약간 출력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 매트, 탄소 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충전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짠짠짠캠핑. 오늘 멍게를 사왔는데, 원래는 이제 석화를 구워 먹으려고 석화를 사러 갔는데 석화가 너무 비쌌어요. 저 회도 좋아하고 이제 멍게도 좋아해서 석화 정말 요만큼이 7,000원이길래 이거 한 10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네요. 수산시장 가면은 만큼에 2만원씩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좀 먹고 싶지만 참고 나중에 석화구이 또 먹는 날이 오겠죠.
근데 멍게도 좋아해서 그 옆에 멍게 있길래 바로 멍게를 이렇게 태워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실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요거랑 같이 하면서 홍합을 좀 사왔거든요. 홍합탕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숲속이라서 확실히 해가 빨리 지네요.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인데 벌써 컴컴해지기 시작하네요. 자, 캠핑.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 좋다.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자, 짱이피. 아유, 좋다. 홍합탕이 원래 소주인데요, 그쵸? 지금 밖에다가 불을 이제 피고, 그러고. 아, 마늘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시끄럽다. 마늘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뜨끈뜨끈하네. 얼굴이 막 그냥 열이 오르네. 아우. 발만 좀 시렵고 지금 여기 온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후끈후끈한 거래요. 지금 제가 앉은 엉덩이 이하로는 의자 밑으로는 사실 조금 차가운 공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으로는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차가운 기운이 야전 침대 딱 선상에 있는데 괜찮겠죠? 이따가는 조금 이 바람을 조금 세게 해놓고 더 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뭐? 에이, 몰라요. 모르겠다. 씨. 굉장히 뜨거워졌어. 카펫 대용량을 샀더니 굉장히 뜨거워졌어. 설정까지.
춥다. 아, 진짜 춥다. 날씨. 하나 따뜻한데? 오늘 장작 두 박스 샀는데 추워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해보고요. 아우, 안에가 너무 따뜻하네. 이게 또 사람이 적응이 동물이라고 또 나와서 하니까 또 뭐 할만하네요. 위에 또 잠바도 하나 입었고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 하나 더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명하 한 11도에서 한 13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 이제 저 밑에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가 한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갈 것 같아요. 산속에서도 저는 완전 숲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겠죠. 근데 뭐 잘 버텨내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힘을 주십시오. 일단 막걸리부터 그냥 먹어야겠어요. 아, 우리 막걸리들 번 건 아니겠지? 괜찮겠지? 살아있겠지? 볼까요? 오야! 씨, 안 떨어져. 야, 얼었는데? 아, 씨, 망했네. 얼었어요. 근데 얼었는데? 슬러시? 슬러시 되나? 어, 됐어, 됐어. 슬러시 되겠다. 오, 슬러시 되겠다. 오, 좋았어. 오케이, 굿.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저거는 빨리 빼놔야겠다. 이거 빼놔야겠어. 더 얼면 이거 또 완전 얼었어요. 아우,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서 미쳤어요. 미쳤어요. 여기에다 놓은 거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얼었네. 여기 바깥에다 한 병 더 왔는데 이것도 얼었네. 다 얼었어요. 세 병 다. 슬러시 되겠네. 좋네. 이거는 잠깐 이 안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얼었는데? 야, 이거 얼음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나중에 거 완전 알콜만 남나? 안 얼은 게 알콜이겠죠? 이거 빨리 녹여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근데 손발이 너무 시렵네. 와, 잠깐 움직이면 손발이 너무 시려워요, 진짜. 야. 자, 일단 한잔 하시죠, 선배님들. 우리 오랜만에 또 막걸리 먹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짠, 짠. 짱개비! 와, 슬러시, 슬러시. 야, 대박이다. 와, 근데 진짜. 야.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야, 대박. 자, 소세지를 좀 구워서 먹을게요. 아, 저 뭐 고기를 구울까 하다가 고기를 여기다는 못 구울 것 같아. 우삼겹을 가져왔는데 그리들에다 구워야지 여기다가 구우면 고기가 다 망한 것 같아. 소세지나 좀 먹고 좀 이따가 장칼국수를 먹겠습니다. 장칼국수 뭐 아침에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아침에 것도 있기는 한데 아침에는 라면 먹고 싶어요. 그냥 오늘은 저녁에 장칼국수가 좀 땡기고 아침에는 내일 봐서 상황 봐서 먹겠는데 아침에 뭐 된장밥도 있고요. 먹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 소세지 4개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제가 지금도 사실 맥주를 먹으면서 조금 배가 좀 부른 편이라 가지고. 예, 좋았어. 밖에나 놨더니 다 얼었어요. 이렇게 김치랑 이런 거 다 얼어버렸네. 저거 완전 다 얼어버렸습니다. 불이 좋아가지고 벌써 다 익었어요.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랑 일단 같이 먹을게요. 김치 한번 먹어. 김치 존맛탕. 좀 냅둬야겠어요. 밖에 빼놔야겠어. 불을 활활 태워야 돼요. 그리고 장작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태워야 됩니다. 쌈부자 장작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잘 타 좋아. 자, 좋습니다. 선배님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짜기비! 맛있다. 소주 맛있냐. 밥이 있어야겠는데. 짠다. 지금 텐트 안에도 딱 의자 밑에까지는 좀 향기가 좀 있고 위에 서큘을 돌리면서 괜찮아졌거든요. 아우 이 시려. 아우. 야, 근데 이거 슬라시 있으니까 먹기가 나쁘네. 빨리 호다닥 해야 되는데. 아, 근데 확실히 밖에서 먹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어우, 이게 슬러시인 있으니까 먹기가 좀 나빠요. 자, 짠, 짠, 짱이비. 아우, 이 시려. 어우, 이 너무 시리다. 아우, 야, 이거 좀 심하네. 근데 확실히 밖에서 먹는 게 더 캠핑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운치도 좀 있고. 막걸리가 저절로 들어가네. 좀 짜. 약간 짜. 야, 근데 씨. 야, 이거 너희가 너무 시려가지고 못 먹겠는데? 막걸리를 씨. 와, 맥주도 넣어놔야겠다. 맥주 터지겠는데, 밖에다 넣으면. 아, 맥주 안에 넣어놓을게요. 맥주 터질 것 같아. 제가 진짜 처음부터 쓰고 있는 2년이 넘었네요. 요거 하루 때 2만 얼마 주고 사가지고 3만 주고 샀나? 꾸버스 하루 때 이거 항상 부피도 제일 작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펴지지도 않아 이제. 아유, 변형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는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받침 살반에서 사온 거. 이게 이렇게 딱 맞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요거를 여기로 옮깁시다. 따뜻하고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싹싹 하면은 이제 잘 타고. 일단 막걸리 한 잔. 와, 또 얼었어. 완전 얼었어 지금. 아, 이거 먹기가 힘든데 막걸리를. 자, 자, 땡비. 들리세요 여러분?
야, 완전 슬러시야. 아, 이가 너무 시려. 아, 이거 못 먹겠는데? 이가 너무 시려. 아, 못 먹겠어. 막걸리 못 먹겠네. 막걸리 대표 먹어야 되나? 와, 이거, 씨. 막걸리 대파 주세요. 왜 이렇게 불이 활활 안 타냐? 아우, 이게, 아우, 이제 잘 안 펴져, 이제. 어, 꺼졌다, 씨. 아우, 야, 뭐, 씨, 화생방이다, 아우. 아이씨, 짜증나. 참머리를 써야 돼. 사람은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 어? 이 박스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채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안 붙겠는데 이거 꺼졌나? 씨. 지옥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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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머리를 써야 돼, 사람은. 이제 이거는 부채로 쓰는 거로. 활활 타거라. 좋네. 그리고 저거는 숯 받침대로 쓰면 되겠다. 숯을 저기다 버리고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좋았어. 어우, 불 잘 타네. 아, 근데 막걸리를 어떻게 먹지? 아, 막걸리 다 얼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한 지 20분도 안 됐어요. 지금 새로운 배터리를 갈고 제가 촬영한 지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추운 날에는 이게 배터리 방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야외에서 촬영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일단 파워뱅크에다가 배터리 충전을 해놓고 오긴 했거든요. 라이브 한번 가시죠, 라이브. 아, 발이 너무 시렵다, 근데. 라이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배터리가 정말 이렇게 보조 배터리까지 꽂아놨는데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방전이 정말 금방 됩니다. 약 1시간 넘게 좀 했는데 재밌게 하다가 아 끝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가지고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람 설정 꼭 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재밌게 라이브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칼국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라이브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바로 충전을 또 해보겠습니다. 짠짠 짱비. 얼었어 얼었어. 자자 냉비. 아, 이게 맛있네. 이게 또 추울 때 먹는 장칼이 맛있네. 아,
아이고, 아, 뜨끈한 국물 들어가요 역시. 좋네요. 아헤이 참. 으헤이. 아 좋다. 전기장판 최고온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아, 지금 4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4시간이면은 안 되는데. 197W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초반이라서 고온으로 올려놔서 그렇고, 조금 있다가 저온으로 내리면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일단 한번 시간 보겠습니다. We don't need a destination. Let's go where the river's taking us. Mm-hmm. Over fields and through the country, letting go of everything but us. Mm-hmm. Over the rainbow. If we hold tight, we can chase the Mississippi through the night. Hundreds of miles. 굿모닝.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58분입니다. 59분 됐네요. 잠을 굉장히 잘 잤어요. 약간 공기는 차갑지만 잠은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증유를 5리터 정도 가져온 것 같은데 어제 낮에부터 계속 풀로 돌렸더니 증유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이 침대에서 나가기 싫은 이 기분이에요 지금. 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2단에서 3단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계속 틀고 있었는데 어저께 분명히 4시간 이거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방에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켜졌다가 꺼졌다가 순간 켜졌다 꺼졌다 이러면서 지금 전기장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41%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 한 8시간째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가네요. 확실히 용량이 이제 노지를 그냥 막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저거 전기장판 하나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쓸 수 있겠는데요. 용량이 괜찮네요. 보시면 여기까지 이 조명 있는 쪽 이쪽 이상으로는 확실히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여기 이하로, 네, 이하로는 좀 쌀쌀한 찬 공기가 돕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완전 찬 공기가 돌고요. 요 야침 밑에는 완전 찬 공기 돌고요. 지금 저거 조그만한 저거 하나로는 작나 봐요. 네. 지금 9시 41분인데 지금 아직도 21%가 남았습니다. 한 10시간을 쓰고도 지금 이렇게 21%가 남았네요. 여러 번 야침을 쓰면서 좀 느꼈는데 오늘 좀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발을 두고 저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잤어요. 근데 야침 옆에는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흙 같은 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폴딩 박스라든지 어떠한 그런 사물들을 좀 막아서 위아래로라도 떨어지는 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베개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막아놓는 것이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야침 필 때 위아래로 좀 막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이소 3,000원짜리 같으면은 이제 얼마 안 하니까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냥 사셔라 라고 그냥 너무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격대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고 저 역시 누군가가 그렇게 했으면 저도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전기를 쓰려고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를 살려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또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파워뱅크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하죠. 우리 경제 상황에 이 전기 때문에 파워뱅크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에코플로우의 델타 2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도 한 잔 마셨고 불도 다 이제 꺼졌습니다. 이제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다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거를 해놔야 나중에 물이 조금 덜 생기니까 이거 다 제거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철수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숲속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혼자 캠핑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되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하 20도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여기는 더 추웠을 거예요. 한 영하 23도 4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역시 전기의 소중함은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기장판 없었으면 저는 오늘 진짜 얼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정말 잊지 못한 그리고 짱캠핑이 기존 최저 기온에서 캠핑한 신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오늘 23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짬빵!